두 번째 증폭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두 번째 증폭기는 첫 번째 증폭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기본 이론으로 증폭기 2의 회로를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증폭기 1의 회로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구야이고, 여기가 부요입니다. 여기 VCC 있고, 여기 증폭기 1회로예요. 그럼 증폭기 2회로는 뭐냐? 그러면 2m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폭기 2회로입니다. 자, 우리가 증폭기 2회로에서 공부할 차례들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공부할지. 먼저 이 기본 이론 살펴보고, 두 번째, 어떻게 설계하는지. 세 번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 네 번째, 민감도 해석. 각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다섯 번째는 설계. 이때는 뭐냐? 표준 저항으로 설계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거를 항상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실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험은 첫 번째는 이거 회로 구성하는 요령. 여덟 번째는 DC 실험. DC 실험이라는 거는 동작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고, 그 동작점에 대한 민감도 해석. 실험을 하고, 아홉 번째, AC 실험을 합니다. AC 실험에는 개인 AV를 측정을 하고, 또 그것의 민감도 실험을 해봅시다. 열 번째, AC 실험, RI 측정, RO 측정. 이 순서로 3장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트랜지스터의 전류에 대한 것을 리뷰를 잠시만 하고 합시다.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단자가 3개죠. 이거를 컬렉트, 베이스, 이미트. 자, 이쪽 전류를 IC, 이쪽 전류를 베이스 전류 IB, 이거를 이미터 전류 IE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세 전류 사이의 관계는 이거를 하나의 영역을 노드로 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KCL을 쓰면 뭐냐 하면 IE는 IB 더하기 IC가 되죠. 또이 트랜지스터가 액티브 영역, 즉 활성 영역에 있을 때는 근사적으로 IC가 HFE IB가 된다 그랬죠. 자, 요거 두개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IE는 IB 더하기 IC니까 1 플러스 HFE IB가 되죠. 근데 HFE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근사적으로 IC하고 같습니다. 자, 우리가 DC 해석을 하든 설계를 하든 이 DC 바이어스 회로는 커패스터를 띈 부분이죠. 그죠? 커패스터를 제외해버리면, 오픈 시켜버리고 나면 남는 거는 요 회로만 남죠. 이게 R1, R2, RC, 요거는 이미터 저항 RE. 여기가 VCC. 요게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출력단, 우리가 중요한 출력단의 부하선, 즉 출력단 을 KVLC에 있는 거 있죠? 이걸 먼저 증폭기 1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증폭기 2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가 VCC, RC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빨간색으로 그려가, 여기 IC고, 요거는 C하고 E 사이 전압이죠. 그럼 여기에 KVL식 쓰면 VCC equal RCIC 더하기 VCE. 이게 부하선이죠, 그죠?
개부에 썼는 게. 그럼 이놈이 증폭기 2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증폭기 2는 RE 저항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VCC, RC, 여기는 RE. 자, 빨간 선으로 해가. 여기 VC이고, 이쪽 전류가 IC, 이쪽 전류가 IE죠. 자, 여기에 KVL 한번 써봅시다. VCC는 RC, IC 더하기 VC 더하기 RE, IE가 되죠. 근데 IC하고 IE가 거의 같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는 근사화적으로 RC 더하기 RE에 IC 더하기 VCE. 이렇게 근사화가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